예, 강좌 안내입니다. 이번 진행하는 엘릭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샤샤 줄릭, 율릭, 율릭이라고 아마 읽을 것 같아요. 샤샤 율릭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 양반은 유튜브에도 여러 차례 그 엘릭스 관련해서 세미나 이런 데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아마 이 양반이 크로아티아 사람일 겁니다. 크로아티아니까 지정학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죠. 크로아티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니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있는 발칸.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 지역 출신입니다. 아마 크로아티아 출신이 맞을 거예요. 크로아티아거나 아니면 슬로베니아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전에 유고 연방이라 불리던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통합을 하고 있던 국가였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유고 연방이 이렇게 여러 국가로 나눠지게 되고, 나눠지면서 정말 서로 간에 말 못할 그런 끔찍한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소보를 둘러싸고, 지금 12월 27일, 28일이잖아요. 지금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책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 책은 우리 엘릭스 시리즈 중에서 조금 앞에 있어요. 6번 정도 라인에 있습니다. 나중에 순서가 좀 바뀌어서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등 3년차,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나중에, 지금 말고, 10년 뒤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목차도 한번 보죠. 목차, 여기, First Step, Building Block, Control Flow 쭉쭉 있는데, 뭐, 기초적인 내용은 뭐, 굳이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Control Flow라든가 이런 것들, 핵심만 짚고 쭉쭉 넘어갈 거예요. 이전에 이번 수업은 이전에 엘릭스를 공부한 적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러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폴트 토로런스, 비욘드 젠서블,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러닝 더 시스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번 예제가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는 모든 언어의 단골 소재잖아요. 이걸 이제 엘릭스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일 텐데, 엘릭스로 구현했을 때 여타 언어로 구현한 것과 시스템이 상당히 다릅니다. 엘릭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뭘 만들 거냐 하니까, 교재에 있는 예제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조금 응용해서 좀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어떤 투두 리스트냐 하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일을 기록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내가 학생이라고 합시다. 학생. 지금 엘릭스를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학생이라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일단 자기가 할 일을 기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숙제를 제시한다거나 부모님이 아들이나 딸에게 자녀에게 시키는 일을 기록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두 리스트의 기록의 주체는 둘입니다. 투두 리스트 기록의 주체는 일단 요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인구 100만 인구의 도시를 상정합시다. 상정해서 모든 개인에게 하나의 투두 리스트를 할당해. 투두 리스트를 할당할게요. 리스트를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은 자신의 일정을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시에 속한 도시 또는 기타 뭐 개인 단체가 이 각지 이 투두 리스트의 오너에게, 그죠? 오너라 그럴까요? 각각의 투두 리스트 오너, 투두 리스트 오너는
들어가고 반차가 그 오네입니다. 오네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할 때 해야 할 일을 지시할 때 기록하는 해야 할 일을 기록하는 일을 기록.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홍길동은 홍길동 자기의 투두리스트가 있겠죠. 투두리스트가 있는데 이 투두리스트에 기록할 수 있는 주체는 둘입니다. 홍길동 자신이거나 홍길동이거나 혹은 홍길동이 지정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홍길동이 지정한 개인 또는 단체. 지정을 해도 인가한, 인허한, 인허했다 그럴까요? 인허한, 인허한, 어프루블한, 어프루블한 개인화 단체. 개인화 단체라 그러면은 홍길동이 다니는 학교라거나 혹은 홍길동이 속한 어떤 공동체라든가 혹은 도시 그 자체를거나 도시의 정부거나 그죠? 도시의 정부나 이런 데서. 홍길동의 투두리스트에 뭔가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100만 명 인구가 있으면 100만 명 각각이 자신의 어떤 스케줄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100만 명 각각이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지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투두리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가 있을 거예요. 도시 서버가 있고 서버에 있고 서버에 100만 개의 100만 개의 채널이라고 그럴까요? 채널을 구성을 하고 각 채널마다 이치 채널마다 채널마다 원 하나의 어떤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 리스트가 서로 연결 커넥션이 되고 그런 다음에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이 리얼타임입니다.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투두리스트를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일단 홍길동 입장에서 이렇게 합시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전에 얘기했었죠. 11시에 뭐 건강검진을 가겠다. 검진 하겠다고 기록한다고 합시다. 이라고 11시에 건강검진이라고 투두리스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고 투두리스트 자신의 투두리스트죠. 리스트에 기록하고 그러면은 홍길동은 이렇게 11시에 건강검진이라고 기록을 했을 뿐이지만은 이 투두리스트가 이 내용을 읽고 그죠? 저게 막 서버죠. 서버가 이 11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고 그런 다음에 홍길동이 방문할 병원 그죠? 병원과 의사 의료진이죠. 의료진과 그리고 건강검진에 사용될 장비 그죠? 장비의 일정을 바로 수립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필요한 교통편도, 미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약을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기록하고, 요런 과정 있잖아요. 요런 과정을 서버가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홍길동은 이렇게, 요거 간단하게 건강검진이고, 시간, 11시, 00 이렇게 건강검진 이렇게 적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서버가 이렇게 다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일단 홍길동이 이걸 기록하고 서버가 읽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될 거냐 피닉스라고 하는 이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거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구성하고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00만 인구가 다 100만입니다. 100만 인구가 서로 서버와 각각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구와 서버가 소통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홍길동이 뭐 가령 학생이거나 혹은 직장이거나 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모 회사 뭐 모 부서 모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 근로자가 매일 해야 할 일을 지정하는 지시라고 그럴까요? 지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 홍길동이 그날 지시받은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수행을 평가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이것도 서버가 할 일입니다. 서버가 하는 일이에요. 서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서버는 100만 인구, 100만 인구 각각의 일정을 작성하고, 그죠? 근무라 그럴까요? 근무 또는 학습, 학생이면 학습이 되겠죠. 학습 일정을 작성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역할도 같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지는 우리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도시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보자는 거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상정해서 이 기업이 보통 기업들이 근로자 각각이 해야 할 일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근로자 각각이 한 일들을 또 기록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 역할을 하는 서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서버가 도시라는 기업의 경영진이 되는 경영진. 이거 되고 모든 시민은 도시에 소속된 도시라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이거나 또는 학생이거나 뭐 이런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투두리스트,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그죠? 가장 기본,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두리스트 그 자체가 필요하겠죠.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것을 이제 웹에 다 연동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웹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근로자 각각의 업무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업무나 학습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겠죠. 서버. 그죠? 웹 서버와, 그리고 이걸 뭐라고 써버릴까요? 워크 서버라 그럴까요? 워크 서버 혹은 비즈니스 서버라 그럴까요? 비즈니스 서버라고 얘기하죠. 왜냐, 워크 서버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1번은 투두리스트 그 자체,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투두리스트 100만 개의 투두리스트를 구동할 웹 서버, 그죠? 100만 명이죠? 의 투두리스트를 구동할 웹 서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실시간, 그죠? 리얼타임 웹 서버 있어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 개개인, 학생 개개인의 어떤 일정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비즈니스 서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할 텐데 순서대로 이 책을 통해서 1번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책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아니죠, 리얼타임 피닉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리얼타임 피닉스 1.4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니까 엘릭스에서 조금 여기 있는 14번에 있네요. 리얼타임 피닉스 빌드 하일리 스케일러블 시스템 위드 채널즈 돼 있잖아요. 요거 전에 프로그래밍 피닉스도 있고, 그 전에 또 펑셔널 웹 디벨로먼트 피닉스 얘기도 있죠. 요 책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구성할 게 또 이번 항목 요겁니다. 100만 명의 투두리스트를 구동할 리얼타임 웹서버 구성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서버도 필요하죠. 비즈니스 서버는 이제 시민 개개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역할과 업무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한참 뒤에 합니다. 나중에 머신러닝 인 엘릭스가 있어요. 요 파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번 파트 먼저 간단하게 투두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부터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엘릭스 인 액션 이 책이죠. 이 책이고, 이런 목표, 우리가 지금 뭘 코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항목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 그 자체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낫겠죠. 해서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오늘이 12월
28일이에요. 28, 29, 30, 31. 아마 31일 정도까지였어. 이 책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